지금까지 우리 개념을 잡을 때 하스켈 공부를 할 때는 주로 요치 CCI 인터랙티브한 환경을 썼습니다만 앞으로는 파일을 좀 이용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일들의 여러 가지 펑션을 정의해 놓고 어떻게 불러 쓰는지 그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main.hs라는 파일이 있고 하스켈 파일이라는 뜻이죠. hs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음 상태에서 실행해 보면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죠. 그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뭐예요? 어떤 그 뭐죠? 하스켈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제표를 보면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예제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피저 뭐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요것들도 하나씩 이따 살펴보긴 할 테겠습니다만은 일단 간단하게 요런 put string line hello world 이게 지금 들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돌리면은 이렇게 hello world가 나타나고 있죠. 요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이런 뜻이에요. 모듈이 있고 모듈 이름이 메인이고 그리고 where 그에다가 put string line 이렇게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여기다 메인을 붙여줘야 돼요. 메인 equal 해주면은 그러면은 돌리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헬로 월드가 나타나게 되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좀 줄여놓은 것이 현재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해도 그대로 동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요만큼만 떼서 요만큼만 잘라내고 이걸 헬로우라고 하는 어떤 텀을 지정해 줄 수도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헬로우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죠. 그렇죠? 헬로우 월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뭐 단순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파일이 커지고 복잡해지게 되면은 파일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은 따로 떼내서 다른 데에다 둘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hello.hs로 하고 여기는 여기다가 hello에서 hello world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메인 여기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오는 방식이 뭐냐니까 얘에게 모듈을 지정하는 겁니다. 모듈 해서 뭐 hello where hello는 이렇다 지정해 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듈 hello라고 지정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topmost functio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파일 밖에서도 이 파일 내용 중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요거예요. 이 hello 모듈 hell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main hs에서 가져올 수가 있죠. import hello 그죠? 그러면은 또 이전과 같이 동작할까요? 보니까 동작하죠. hello world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어떻게 되냐 두 개의 파일 중에서 하나를 먼저 컴파일링 하는데 hello 파일 요걸 컴파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파일을 또 컴파일 합니다. 요 컴파일 하는 것이 메인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링킹 해서 메인과 헬로 파일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스켈이 먼저 이걸 보게 되면은 여기 import 명령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import가 있으니까 hello라고 하는 어떤 모듈이 있구나. 그죠? 그 찾아보는 거죠. 디렉토리에서 찾아보니까 여기 있죠. 모듈 hello라고 있죠. 그런 거 좀 있으면은 얘부터 먼저 이 파일부터 먼저 컴파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메인을 컴파일할 때 서로 두 개를 연결해서 링크 연결해 주는 거죠. 링킹 메인. 요 과정 이게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조금 2학기쯤 되면은 중급 1년차 2학기쯤 되면은 컴파일 과정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인터프리팅 방식과 컴파일 방식이 있는데 그 인터프리트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고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고 이것들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파일들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의 파일이 하나의 모듈일 수도 있고 하나의 파일 속에 여러 개의 모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인 동작 알고리즘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습니다.